안녕하세요. 콩살TV 김동부입니다. 네, 오늘은 시골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실 텐데요. 자동으로 이 동물들의 밥을 줄수 있는 급식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자동급식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주문한 아두이노 그 보드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 타이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와 릴레이를 가지고 그런 자동 급식기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려동물 걱정 없이 여행 한번 떠나봅시다. 출발! 일단 사료가 들어갈 통과 이것을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모터까지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해서 하루에 두번꼭 정해진 그 모터가 한 바퀴 돌 시간 정도를 구동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제 소형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제어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두이노 보드가 없더라고요.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집에 있는 몇 가지 부품들을 찾다 보니까 예전에 쓰던 요 타임 스위치하고 타이머 릴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대신 요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그 자동 급식기에 모터를 제어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요 타임 스위치와 타이머 릴레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임 스위치에 입력을 이렇게 물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파워에 불이 들어오고 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시간을 맞춰줍니다. 5시. 일단 임의로 오후 5시로 맞춰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7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7시 30분부터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맞나요? 아, 20분이네요. 그럼 7시 20분부터 30분까지 전원이 들어오고 7시 30분이 되면 또 전원이 꺼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타이머 릴레이에 요 신호를 220V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요 접점과 요 접점이 연결되고요. 요 세팅된 시간만큼 연결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요 두 개는 떨어지고 대신 요것과 요 접점이 서로 붙게 됩니다. 한쪽 라인은 여기 모터와 바로 직결을 하고요. 나머지 한 라인은 이 릴레이를 거쳐서 이쪽 라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모터와 바로 직결을 하고요. 이 라인은 라인은 요 릴레이 입력선 20초 동안 요쪽이랑 유지가 되니까 야 20초가 지나면 모터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원을 꽂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20초 동안 작동을 하고 지금 요 접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요게 타임 스위치에서 이게 10분 후에 오프가 되면 불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설정된 시간이 되면 똑같이 스타트 되면서 20초 동안 20초 작동 후에 다시 멈추게 되는
그런 지금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스위치와 타이머 릴레이를 이용해서 자동 급식기를 만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이게 타이머 릴레이가 생각보다 정밀하게 시간을 맞추기가 좀 힘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야 작동이 되는 구조여서 부화기 만들 때랑은 아무래도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게 초단위로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해서 타이머 릴레이는 좀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가 도착하는 대로 아두이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양이 자동 급식기 만들기 실패! 네, 비록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작동 방식과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는 완성된 자동 급식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너도 인사해. 들어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끝.